네, 프라잉독의 멕시코 투어 넘버 2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을 게 있나요? 있습니다.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키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뭘 그러니까 들으면 되죠, 이제? 2주일 동안 공연을 한 네. 7번, 6회? 6회? 7번? 7번. 7번. 2주 동안. 7회.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거네요? 거의 하루 공연, 하루 놀고, 하루 공연, 하루 놀고. 그러니까 금, 토, 일, 목, 금, 토, 일 이렇게. 그렇군요. 아. 금, 토, 일하고 월화수 놀고, 목, 금, 토, 일하고 또 오고. 놀고. 네, 그리고 멤버 중 한 명은 월요일 날 출국, 저는 화요일 날 출국. 그렇군요. 아, 계획 좀 세워놓으셨어요? 관광 계획? 지금 요즘 보고 있는데 그 관광 책자 있잖아요. 뭐 오사카, 뭐 이런 파는 거? 되게 막 많은데 멕시코는 중미 이만한 책 있잖아요. 아, 3만 5천 원 이런데 그렇군요. 막 요만큼 페이지만큼 그래갖고 사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냥 뭐 블로깅을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검색하면 카르텔. 시카리오. 네. 네. 그렇군요. 이번에 교영 씨가 갔다 오시면서 그런 멕시코의 어떤 밝은 부분, 재미있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을 이만큼 가져오셔갖고 네. 저희들한테 이제 멕시코 이미지를 쇄신시켜주는 그런 기회가 되길 한번 바래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렌트카를 뭐 빌려 갔는데 렌트카를 뭐 이렇게 어디 불안해, 갔다가 벌써 불안해. 들어오니까 네. 본네트를 떼고 갔다고 그런 얘기고. 야, 뭐 그런 얘기밖에 많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가장 각광받는 휴양지라고 하니까, 네, 뭐 잘 다녀오시는 수밖에 없죠. 네. 저 로드원 기타를 보면 텍스맥스 픽업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블루스가 좀 이렇게 느긋하고 좀 미디움 템포가 많은데 멕시코 음악과 합쳐지면서 이렇게 빨라졌어요. 그렇군요. 텍사스 블루스가 빨라요. 스티비 레이건처럼 막. 네네. 그거 막 140, 160 넘어가요. 막 이게 그 메트로놈이. 네네네. 그 빠른데 거기다가 우리가 그냥 그 믹솔리디안이 넘쳐나는 그 블루스로 치잖아요. 그러면 조금 안 빠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냥 막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멕시코 사람들이 쓰는 그 하모닉 마이너 쪽으로 치잖아요. 네네네. 엄청 빠르게 느껴지고 엄청 빨리 네네네. 느껴지고 화끈합니다. 음악이. 그렇군요. 후끈해갖고 막 그 막 호텔 캘리포니아도 이제 멕시코 뭐 이렇게 통기타로 막 멕시코 사람들이 막 멕시코 말로 부르는 거인데 그게 더 오리지널 같아. 네 그렇군요. 후끈해갖고 네. 음악만 들었는데 다음 날 똥꼬에서 불이 나는 네, 그런 네. 느낌의 아, 네. 그냥 그 후끈함. 후끈함.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후끈함을 플라잉독이 이번에 거기서 이제 또 보여주고 오지 않을까. 보여주고 오고 네. 또 많이 듣고 또 오고. 듣고도 오고 네, 그랬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할 마지막 기어가 크리스 브로데릭의 시그네처잖아요. 네. 근데 이번 시즌 켈리 같은 경우에는 시그네처는 분명히 아닌데 이제 마티 프리드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거를 떠나서도 기본적으로 솔로이스트 딩키 밑에 이제 뭐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꽤나 높은 위치에 자리한 인지도가 되게 높은 그런 라인업 중에 하나입니다. 369만 9천 원 가격대 가지고 있고요. 원산지 메이드 인 USA 엘더바디의 쿼터손 메이플 넥스루바디 그리고 에보니 지판의 잭슨 쉴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42.86mm 너트의 플로이드 로즈 오리지널 락킹 너트의 오리지널 더블 락킹 2포인트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12인치에서 16인치 컴파운드 레디우스는 뭐 여전합니다. 대동단결이고 네, 24프렛 648mm 스케일 길이의 세이머 덩컨 JB TB4 험버킹 픽업 그리고 재즈 SH2N 험버킹 픽업이 넥 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 넥 쪽의 사운드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토글 스위치고요. 그리고 신체 검사를 바로 해볼게요. 4476 그랬죠? 네, 4476으로 지금까지 대동단결이었는데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차피 쟤는 기준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요렇게 해서 조금 더 옆으로 조심 자 까만색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이렇게 하면은 107 7, 8, 9, 10 아니야 106 106 106으로 106. 봐야 되겠습니다. 106 네, 106 네 이게 재기 힘들어 이런 게 무겁습니까? 꽤 무거운데 다 애들이 그언저리에요. 3.7 그언저리입니다 애들이 또. 야 이거는 또 약간 좀 굵어요? 아니요 44요. 야 이 대단한 게 이건 좀 약간 40. 여기 이제 컨투어가 있어가지고 네. 얇은 줄 알았는데 재보니까 똑같아요. 이게 넥이 좀 두꺼워 보이는데 또 아니겠죠?
좀 두꺼운 거 같아. 76이요? 아, 그래요? 4476 대동단결 장난 아니에요 지금? 바보 만든 아 잠깐만 네. 106에 4476 대동단결. 자 효영씨는 1승을 과연 하고 가실 수 있을지. 나 그대로 갈 거예요. 그대로 가신다? 아 좀 무거운데? 모양 때문에 그런가? 이게 모양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진짜 분명히. 나 이거 두껍다고 생각했는데 44군요. 네네 4476입니다. 어 저만 이번에 나 내려갔어요. 777670. 네. 퍼펙트 아니면 나 안 해. 우와! 어쨌든 선생님이 맞추셨습니다. 4kg야? 네, 4000. 엄청 무겁네요. 나 너무 대충 들어간다. 10대 잡겠다. 승률 진짜 장난 아니었다. 어, 저거는 진짜 무겁겠는데 저거. 어. 네. 브로데릭은 더 무겁고. 브로데릭이 더 무거웠었어요? 야, 제일 무거웠어요. 제일. 야, 4000. 하도 3.7 이런 걸 못 읽나 봐. 오렌지 클린톤이고요. 클린톤이 제일 많아요. 앞이 커버해볼까요? 오, 클린톤 되게 좋네요. 오, 되게 좋다. 마샬? 반전인데요? 제일 사악하게 제일... 생겨서. 네. 오렌지 게인. 오 사악해 사악해. 오 갑자기 왜 이래? 어. 잭슨은 잡으면 계속 치게 되는 네 그런 매력이 자동... 있는데 아 이게 너무 좋은데 와 소리 진짜 좋네요. 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야 근데 아니 클린톤하고 게인톤하고 그렇게... 이게 너무 극과 극인 거 아닙니까? 밟자마자 무슨 악마 소환이야 뭐야 이건. 아니 클린톤은 약간 무슨 그거 같았어요. 약간 깁슨 그런 소리가 나고 네. 어 뭐 이상해. 야 이거 미쳤어. 한 잠깐만 얘기 한 번만 근데 진짜 말린 한번 보게. 말리네요 진짜. 어, 완전 말리네 완전 말리네. 이게 제일 좋네. 아니 켈리가 왜 인기 있는지 알겠다. 이게 제일 나네. 야 엄청난데요 소리 진짜. 깜짝 놀랐네요 지금. 거기다 개인적. 클린톤까지. 저기 건우가 저기 저 듣고 있는 헤드폰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막 이러고 있어. 그냥 리프 모니터 하는데 이러고 있어. 좋아? 하지마 이런거 야 진짜 야 진짜 좋구나. 이 진짜 좋네요. 와.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건가요? 이거는 토네이도 오소 토네이도 네. 오 토네이도 듣고 오겠습니다. 뿅 You wanna love my name You hate me just the same You won't need your breath Yet soon you'll be your death Not for the years Not for the use Not for the tears Just self-abuse But now I'm saved in the aisle of tornado I can't replace the lies Learn as the days go No more living trapped inside When I wait I'll surely die In the eye of the tornado Blow me away What's for me to say? Who's the same? What's for me to be?
같습니다. 이거 그냥 메가데스 소리가 나네요. 네. 이거 길이가 뭐 106cm, 106. 106이요? 네, 길이 106. 아니 이거. 스케일 길이요? 25.5. 스케일 길이 똑같아요. 64cm. 네, 다 똑같아요. 아까 버겁더라고요, 이게. 네. 여기가 이렇게 쳐서 그런 거. 아, 그렇죠. 아, 이게 간게 이래 갖고 그래. 착용감이 달라 가지고. 좀 긴가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보통 잡는 거보다 이쪽으로 조금 더가 있어 갖고 그것도 또 길이에다 치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게 진짜 사운드 와, 예술이네요. 개인톤. 아니, 뭐 한 게 있어야지. 이거 살고 저기 체스나인으로 엣지만 살짝 큰 건데 아, 혼나네요. 진짜 소리가. 대단하다. 예, 아, 기타한테 혼났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사운드 살펴봤고요. 이거는 우리 이제 한 줄평 드리고 점수 드려야죠. 근데 점수를 36% 할인이 적용된 상태에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고 탑 기어 후보에는 안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자, 예, 이거 드릴게요. 이거 우리 기어 타임즈인데도 불구하고 36% 네. 할인된 거예요. 할인된 거라 아. 탑 기어에 안 올리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잭슨 5 시리즈 4인데요. 잭슨 1, 2, 3의 장점을 고루 갖췄습니다. 아, 네네네. 어, 알겠습니다. 이거 모양, 사운드, 클린 톤, 게인 톤, 뭐 리프 톤, 솔로 톤 다 100점. 그렇게 다 100점. 아, 네. 대단하네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대단합니다. 근데 진짜 좋아요. 아니, 취향은 탈 수 있어도 이거. 아, 이거 뭐 네. 취향이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냥 좋은데요? 네. 이게 약간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헤비 쉐입 기타들은 소리가 안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약간 있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네. 있죠. 네, 근데 아, 완전 다 뒤집어놓는 소리.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진짜 저 이제 완전 그 클린톤과 그 게인톤의 그 이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지킬박사 하이드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둘 다 좋았어. 그래서 좀 지킬짱 하이드짱 이렇게 드릴게요. 지킬 좋고 하이드도 좋고. 야 이거 뭐 어떻게 줘야 되나 이거. 야, 이거 가격도 싸. 네, 369원고 저는 이게 싸게 느껴져. 그 어차피 이거 탑기어 후보에 안 올라가니까 약간 뭐 자기의 그런 애정을 담아서 가득 담아 주셔도 됩니다. 아, 좋네요 이거. 네. 자, 소주네 냉면 치킨 소맥치 몇 대 몇? 네, 와 이거 엄청나네요. 9.5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아갔습니다. 근데 거의 뭐 만점 기어네. 만점 기어. 네, 369만 9천원의 기타가 거기다가 범용 기타도 아니고 메탈 기타가 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건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요. 야 그걸 켈리가 해냈네요. 켈리가 대단합니다. 해낸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클린톤이 이렇게 좋아. 야들야들하잖아 클린톤이. 이렇게 영상 찍고 막 데스메탈 같은 걸 지금 이걸 그냥 블루스 해도 되겠다. 네. 아 야들야들해서 클린톤이. 근데 게임만 밟으면 말리죠. 네. 아! 와우의 역가가 엄청나네요. 기본적으로도 약간 와우가 걸린 것 같은 사운드. 와우도 와미 같은데. 네. 와우를 걸리니까 와미 같은 사운드가 되네요. 이걸로 브루스 하셔도 되겠네요. 네. 여러 가지 뭐 사운드 쭉 다 들어봤습니다. 이 켈리가 무시무시한 걸 해내고 갔네요. 짱이다. 오히려 짱이다. 지금 이 켈리 때문에 지금 크리스 브루델이 약간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네요. 네. 다음 시간에 잭슨 5의 마지막 5 크리스 브루델이 시그니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번 잭슨 씨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활용 점정입니다. 네, 마지막 유종인 미를 거둘지 어떨지 네,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